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정말로 올해 마지막에 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느라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바로 아침에 이틀 동안에 걸쳐서 글로벌 증시를 설명해 주시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을 모시고 아주 실전적인 거, 사실 저희 방송에서 매수 매도 이런 스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어서 저희가 피해가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100% 맞는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의 매매 스킬을 이렇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박병창 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으니까 연말연초에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공부도 하시면서 또 실전 매매에 도움되는 이 코너도 한 번쯤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진짜 연말인데 제가 이렇게 강제 소환을 했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설명 주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좋은 기업을 설명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예전에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1세대 데이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네. 트레이더로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 자금이 투자 자금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예전과는 좀 다른 나이도 먹고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매매를 지금은 합니다. 사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개념으로는 과거에 제가 한참 트레이딩을 했던 것에서 매매 타이밍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잡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전 투자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여전히 그냥 누군가 추천을 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사고 예. 떨어지면 왜 떨어진지 잘 모르고 맞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 좀 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우려가 돼서 좀 전제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저도 네. 변명의 여지를 좀 두고서 좀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가치 투자자는 시황과 매매 타이밍을 모른다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변동성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걔들 얘기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시황과 타이밍을 모른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하여서 장기 보유하면 결국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거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된다. 즉 네. 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저 또한 기업에 제가 세미나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이 셀러리맨들은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하고 제 책의 내용도 뭐 그런 내용들 쓰고 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동성 역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전제는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 주가 변동성을 고려하지 말고 장기적 기업의 성장과 주가 추세를 보고 거래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인덱스 펀드나 헤지 펀드들은 시황과 투자 전략 판단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예전에 제가 줄로 투자 기법 속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미래에 성장한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고 예. 또 성장 스토리의 변화를 추적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을 먹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게 저는 투자로서 우리 개인투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매입할 때는 기왕이면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가 움직임을 보고 또는 재료를 듣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도 어떤 팁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 전제 조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길적 분석도 아니고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길적 분석이라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적 분석 위주의 의미 그리고 또는 주가 가격의 움직임 또는 시간의 움직임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뭘까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주식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 매매 타이밍 이전에 미래 성장이나 가치 성장을 이뤄낼 주식을 성장하고 선정을 하고 그 주식을 좀 더 싸게 사고 좀 더 비싸게 파는 그리고 매매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공부 이것이 이제 채법 때 제 전제 조건입니다. 예. 그러면 좋은 주식은 어떻게 고르냐? 여러분들이 3% 열심히 보이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은 주식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주식을 가지고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을 네. 첫 번째 존재 조건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데이트레이더로 오래 살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2001년도에 시분할 데이트레이더라는 책, 뭐 이 광고가 아니죠. 절판됐으니까. 괜찮아요. 마음 놓고 하세요. 2001년도에 쓴 책인데 지금 24,000원인데 지금 그 중고책으로 20만원, 30만원에 팔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집에 몇 권 있어요? 지금 저는 갖고는 있는데. 예.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예. 그때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예. 확신에 차서 거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참 데이트레이딩 유행했을 때죠. 예. 여러분께 제가 지금 단기 거래를 하자 이런 말씀도 아니고 데이트레이딩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시간의 차이이지 그때 가졌던 캐치했던 그 어떤 시그널 이 시그널들이 시간의 기술만 변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용어들은요.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연말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매 타이밍의 기본은 기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기적 분석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자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를 읽어내므로써 매수 매도의 공방, 즉 황소와 곰의 싸움이라고 하죠. 황소의 곰의 싸움이 어느 쪽으로 힘이 기우는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편승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사냐 안 사냐를 따지고 기관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를 따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느 쪽이 더 심미의 교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매수 매도의 체결 효과, 효과 창을 보면 아 오늘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구나. 오늘 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그것에 네.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간담연노하게 오늘 그냥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짧은 예.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쭉 얘기하다 보면 저 혼자 쭉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신뢰가 안 있으면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지만 아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제가 몇 번 고백해도 저는 매매의 젬병이에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박병창 부장님 모신 거예요. 저도 필요해서. 아니 그러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성공하셨을 때. 아 진짜 매매는 진짜 제 젬병이에요. 네. 네. 그냥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서두에 손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네.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방송 시황이나 이거 들어보시면. 오늘 주식이 왜 떴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떴답니다. 또는 많이 팔아서 떴다고 합니다. 빠졌다고 합니다. 네. 또는 뭐 외국인이 팔았는데 국내 기관이 많이 사서 떴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네.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정확한 말이냐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주가를 위로 올리면서 샀기 때문입니다. 네. 즉 무슨 표현이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아도 예. 그들은 보수적으로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팔고 있는데 예. 기관이나 개인들이 가격을 막 쏘면서 위로 올리면서 사잖아요. 예. 지금 오늘 12월 29일 오늘 지금 장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가격을 올리면서 막 사는 황소가 나타나면 힘센 황소가 나타나면 예. 주가는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파악하는 거냐면 기초 분석에서는 그날 매수와 매도의 곰과 그리고 황소가 나타났는데 이들이 어느 쪽에 힘이 센지를 발견하는 건데 이들의
곰이 아래로 막 던져요. 가격을 아래로 막 던지면서 팔면 은봉이 나타나겠죠. 거래량이 네. 실리겠죠. 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락한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위로 가격을 살리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것들이 들어오면 이걸 우리가 캐치하면 이날 올리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양봉이다, 은봉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매수의 주체들이 그리고 매도의 주체들이 얼마나 위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느냐 네. 내리면서 파느냐 이걸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요. 화면에 보면 어떤 종목이든지 보면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고 추세적으로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길적 분석 사트시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세선을 찍어 놓고 이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 상단 부분에서 매도 타이밍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거래하다가 헤드앤숄더 나와서 꺾어서 내려 추세 반전이 되면 팔고 거기서 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이에요. 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 그것이 사후적인 거고 결과론적으로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나오고 내렸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는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있을 때 상승 하락했어요. 딱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간 거는 나후 사후적인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올라갈지 횡보할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이때 판단하는 게 핵심이겠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오늘 쭉 여러 가지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변동성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혹시라도 예. 말씀 주시면 네. 거기다 제가 또 답변도 드릴 거고요. 예. 항상 가장 좋은 매매 타이밍 지금 이게 탑픽이 매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매매 타이밍은 변동성이 클 때입니다. 시장을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 1997년 외환위기 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매수 기회였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매수 기회였죠. 그렇죠. 올해 2020년 올해 코로나19로 있었을 때 매수 절묘했죠. 절묘했어. 길게 나중에 돌이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가 기회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항상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오늘 타이밍을 말씀드리니까 큰 변동성이 있었을 때가 타이밍이었고 그때마다 신흥 보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그런 보호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계적인 그루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좀 연식이 됐으니 우리나라에 좀 돈 좀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정석 투자로 계속 꾸준히 해서 그렇게 큰 부를 이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실전적으로 진짜 필드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도 이러한 타이밍에 어떤 기회가 한번 크게 돈이 확 불어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해서 이제는 정석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항상 있었던 거고. 승자의 여유예요? 우리들 개인들 역시 워런 버핏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존소수는 안 그랬습니까? 그들도 어떤 타겟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큰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된 거거든요. 네. 우리 개인들 역시 이러한 기회에 종잣돈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지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기회를 좀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 큰 변동성이 생겼을 때 위기가 발생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겁나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들어갑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패닉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패닉 리스트? 패닉 리스트. 예. 시장이 패닉이 될 때 모두 다 어려워할 때 나는 자신감을 갖고 이 주식은 무조건 살 거야 라는 주식을 네. 항상 패닉 리스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 주식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게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주식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런 주식들을 패닉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러한 타이밍에 살 수 있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매 타이밍 얘기면서 왜 이렇게 자꾸 장기적인 얘기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시간을 점차로 이제 줄여 나갈 겁니다. 네.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려도 큰 변동성이 있을 때가 매매 타이밍이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줄여 보겠습니다. 불특정하게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한 대치 또는 테러
전쟁 또는 저 외국의 금융사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김정일 죽었다 뭐 이런 거. 네. 이것도 또 한 번의 기회인 거예요. 이런 게 더더욱. 네. 항상 변동성이 있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11 테러 때 우리나라에서 서해에서 뭐 남북 교전이 생길 때 이럴 때 막 급격하게 하락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이럴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때그때 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클 때 항상 매매 타이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매 분기마다 변동성이 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실적 발표 때입니다.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해가면서 또 변동성이 막 커져요. 네. 또 컨센서스와 미스매칭하는 기업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이때 우리가 또 한 번 내 주식을 팔거나 또는 어떤 종목을 다시 사거나 하는 기회가 또 한 번 발생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기업 가치 변화가 아닌 시장 외적 요인에 의해서 심리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임입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하고 또 중간중간 스팟으로 변동성이 생길 때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분기 실적이 나타날 때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거래를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매일매일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걸요. 네, 데일리. 예, 데일리에서. 그럼 매일매일 시장을 볼 때 변동성이 언제 가장 클까요? 당연히 아침 시작하자마자 1시간이고요. 30분이고 끝나기 전에 30, 40분입니다. 아, 그때가 가장 큽니다. 예.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매수 매도 공방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제 장대 양봉이 크게 났어요. 거래량도 실리고. 근데 그 종목이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해서 막 뜹니까? 안 그래요. 빠지죠 일단. 보합이나 이 정도 시작하면 보합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까지 빠지고요. 플러스 3% 4% 떴다 하더라도 한 보합권까지 다시 밀렸다가 갑니다. 왜냐?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항상 매수 매도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익실은 매도하는 자들이 나오고 매수하는 자들의 매매 공방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나 오늘 뜰 거야 아니야 나는 오늘 빠질 것 같아 라고 결정하는 시간이 아침에 1시간 정도예요. 이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위 알고리즘 매매에서 아침에 거래량과 그리고 그때 양봉의 크기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거래가 얼마큼 들어오느냐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거래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아침에 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보통의 주식이 여러분 막 중구난방 움직일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장대 양봉이 나는 종목들은요 한번 제 말을 믿고 한번 종목을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센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아침에 딱 떴다가 매물이 나옵니다. 그렇다 이렇게 밀려요. 그랬다가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뜨는 놈이 있고 그게 강하게 가지 못하면 대체 매밀리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아침에 그런 공방을 많이 벌려요. 그래 놓고 아침 한 시간 끝나고 나면 거래가 뜸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갔다 횡보하든지 떨어졌다 횡보하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지기수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이게 또 언제 움직이느냐? 오후에 움직입니다. 그게 2시 한 30분 지나서 2시 한 요즘에 보니까 2시 40분부터 3시 전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때도 오면 다시 또 이 종목은 매수해서 또 내일 올릴 거야. 어떤 종목은 또 기다렸다가 이제 아니니까 팔 거야 하면서 매수 매도 공방이 생깁니다. 이때 다시 매수 매도 공방이 생기면서 오후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올리는 종목은 다음날 어떻겠습니까? 다음날 오르겠죠 당연히. 그날 산 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막 던져버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다음날 올릴 수가 없죠. 다음날 밀립니다. 즉 오후에 2시 3, 40분부터 한 3시 20분까지는 이 종목은 나는 내일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라는 결정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이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매매 타이밍으로 잡는다라고 표현을 제가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의 시장의 성격과 그리고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네.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루 중에는 아침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분기별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스팟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를 만약에 봤을 때 시장이 강세장이에요.
그리고 강세 종목이에요. 요즘에 뭡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나 오후에 사야지. 이렇게 하면 그냥 떠버린단 말입니다. 강한 종목. 특히 개별 종목은 기다리지 않고 그 내가 매수 타임을 나한테 주지 않고 그냥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아침에는 매매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갑니다. 이 아침에 밀리는 아침 변동 속에 그 밀리는 타이밍에 매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강세 종목의 주도 종목은 항상 이런 거래를 해야지만 내가 잡을 수가 있지. 아, 저는 완전히 그 시간을 피하는 시간인데. 어렵죠. 그 시간 네, 너무 어려워. 어렵죠. 저는 특히 종가 부근에서는 절대 매매 안 하거든요. 예, 변동성 네. 있기 때문에 어렵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거래 없는 종목에 예. 나만 거래하든지 뭐 그러면 예. 불편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2시 전, 예. 10시 후. 예. 제일 평온한 시간인가 이게 네. 결정이 된 시간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결정된 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네. 약세 종목을 할 때 결정된 후에 해야 돼요. 오케이. 약세 종목은. 네. 근데 강한 종목은 결정된 후에 하겠다 그러면 그날 20% 떠버리면 다음날 못 삽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못 사요. 오늘 그냥 10% 떠버리면 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거의 대부분 못 사거든요. 네. 그래서 강한 종목을 매수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강세 종목을 쫓아가면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매수 타이밍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약세이거나 약세 종목들은요. 네. 아침에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약세장에서 약세 종목이라 하더라도 꼭 매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꼭 뜨는 척을 해요. 플러스 네. 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오늘 뜨는가 보다 쫓아가면은 마지막에 마이너스 끝나요. 그거 작년 고점이야.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세장 네. 그리고 약세 종목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시장이 뭐 그 종목이 약하거나 이런 종목은 네. 그냥 끝까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냥 기다려봐야 됩니다. 네. 기다렸다가 그 오후까지 기다려봤는데 계속해서 네. 매물이 나와. 그럼 이 종목을 오늘 사면 안 되죠. 네. 내일 사야죠. 내일 가서 또 하루 종일 기다려요. 여전히 매수세가 안 들어와. 아까 말씀드렸던 황소와 곰의 싸움에서 황소가 안 들어와. 네. 그러면 또 기다렸다 그 다음날 사야죠. 이렇게 네. 계속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가격이 됐다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어. 아 여기서 그냥 이쯤 사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많이 거래하시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확인하고 사자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후까지 끝까지 확인하는데 뭘 확인해야 되느냐. 반드시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봉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황소가 들어온 거예요. 가격을 위로 쏘면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거래 늘면서 그렇죠. 양봉이 나타난다. 그 거래 가격을 올리면서 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아 황소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1차 분할 매수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강세장인데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 종목이 아니고. 네. 그런 종목은 어떻게 거래해야 되냐면 아침부터 그냥 사면은 약세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장중에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종목은 추세적으로 움직입니다. 좀 약한 종목은. 그래서 2-3일 올랐다가 또 뭐 2-3일 빠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며칠 동안에 빠지는 거래 즉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눌림목을 기다려서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지 혼자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 혼자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세장인데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은 약세인데 지 혼자 굉장히 강한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에 변동성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단기 거래해야 됩니다. 왜냐?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것처럼 올라가지만 조금 이익이 나면 또 매도 나와서 빠지고 매도 나와서 빠지고 그렇게 그렇죠. 추세적으로 하루 하락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의 강세 종목은 단기 거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도대체 내가 실전적으로 해보지 않는 이상 도대체 이게 지금 그렇게 될까? 이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사례로 지수나 종목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목의 판단은 훨씬 더 이 타이밍이 빨라요. 그러나 시장 판단, 지수의 판단은 이것보다 좀 느리거든요. 그렇게 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 하락해요. 지난 올 봄에 계속 하락했죠. 계속 하락하는 약세장이에요.
그러면 일정 정도 하락하면 펀더멘탈로 볼 때 이 정도면 많이 빠졌고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는 절대 그렇게 거래하지 않아요. 반등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을 예상하고 그냥 매수? 그냥 분할 매수?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네. 일정한 구간에 진입하면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매수했더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오후까지 시장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이 됐을 때 매수에 진입을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야 되고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 바닥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여러 책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 올해 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그 차트를 보시면서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추적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1차 바닥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한 세 차례 나눠서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차로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하락하네? 그러면 가격을 맞춰야겠다. 2차 매수 이렇게 합니까? 절대 트레이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락하면은 그냥 두고 봅니다. 두고 보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이 다시 나올 때까지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하락하는데 사지 않습니다. 어떨 때 다시 사냐면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저점이라고 판단해 1차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밀거든요. 이 밀렸을 때 직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꺾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소위 무릎에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목에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확실하게 소위 말하는 역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발목이 형성되면서 추세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살 수 있겠죠. 이것이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확인을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약세 시장에서는 오후에 이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오전에 판단이 안 되고 이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씀드려볼까요? 이제는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이제 고점이 어딜까?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트레이더들은 고점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걸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분이 그 전설의 구루라고 얘기한 제시 리버모의 공매도 기법 이게 있는데요. 뭐 좋지 않은 결말을 보긴 했는데 고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점 판단의 반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거래량 없이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해서 요즘에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는 날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빠져요? 예.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해요. 그럼 곰이 나타났네. 이게 지금 여기 고점인가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크면 클수록. 그러면 1차로 리버모어 얘기입니다. 1차로 공매도를 합니다. 1차로 공매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 계속 올라가요. 그럼 공매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요번에 그 반대로 인버스 많이 사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매도 이제 내려갈 거라 생각해서 인버스 ETF를 샀는데 시장이 올라가요. 그러면 역시 한번 더 매도하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레이더는 절대 그렇게 거래하지 않아요. 내가 매도를 쳤는데 인버스를 매도를 했는데 인버스를 내가 샀는데 더 올라가. 그럼 내 생각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 생각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맞을 때까지 기다림이 뭐냐? 이 거래량과 장대 음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형성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시장을 잘 보세요. 지난 4월서부터 계속 올랐다가 양봉을 몇 개월 동안 냈잖아요. 그랬다가 음봉을 보여주는 2개월이 있었는데 그 2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밑으로 빠졌나요? 안 그렇죠. 옆으로가 있었죠. 네. 이 옆으로가 있었으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즉 매도도 상투의 매도를 판단할 때는 위의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고점인 것 같다.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종목에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매도를 딱 쳤는데 쭉 빠지다가 반등을 줬어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빠져가지고 직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는 굉장히 강력한 매도의 신호이고 추세 반전의 신호입니다. 네. 그랬을 때 2차로 내 전략 매도를 파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다가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빠질 때는 항상 오후까지 판단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아침하고 오후에 이것이 판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침하고 오후에 판단을 해야 되고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이론을 개별 종목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강세 종목이었다. 내가 사고 싶으면은 언제 사야 되느냐? 내가 판다면 고점 상토는 어떻게 칠까? 내가 만약에 분할해서 매도한다면 이 종목이 거래량 급증하면서 도지용 또는 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지 1차 매도. 네. 그런 다음에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오르면 그것은 매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반등 줬다가 재차 대밀린다. 아 그러면 나머지 정도 매도해야겠다. 이런 타이밍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 말씀 좀 오늘 첫 번째로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사실 저점 장중 저점 뭐 장중 고점에 대한 시기를 딱 그 결정하고 매매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긴 한데 예. 그걸 또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럴 습관을 들이면은 예. 성공 확률을 좀 높이면서 그죠? 네. 그게 이제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은 굉장한 결과. 왜냐면 그 사이에 뭐 1% 비싸게 사고 네. 1% 싸게 사고 그 문제도 있지만은 네.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매매라는 게 사실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폐가 말리면은 계속 뭐 한 달, 분기, 네. 1년 그런 게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케이스였죠. 이번에도 이번에 올라올 때 놓치신 분들이 왜 놓쳤냐면 예. 조정을 좀 기다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정이 안 오고 계속 가버리니까 그 네. 타이밍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데이트레이딩을 하자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도 데이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요. 성공한 데이트레이더들 많이 있고요. 알고리즘 매매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네.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왕 내가 어차피 이 종목은 내년 한 5월에 이슈가 있으니까 5월까지 들고 갈 거야 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늘 내가 샀는데 오늘 10% 빠졌어요. 그럼 10% 하락하고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그걸 복구하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10%면 얼마나 큰 건데 이 적은 시대에 기왕이면은 싸게 사자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이나 책들을 보면 거래량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쭉 한번 그냥 제가 써온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상승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하락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중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좋습니까? 감소하는 게 좋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갈 수 있어요. 거래 말랐네 이거.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거래량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요. 매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살고 싶어. 네. 황소가 세고 곰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어요. 근데 뭐 음봉은 아니에요. 도지형이나 조금 음봉이 났어요. 물량 터졌어. 그러면 되게 애매하죠. 네. 그래서 아, 정확하십니다. 물량 터졌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제 의도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뭐냐면 황소가 그동안 계속 그냥 싸우면서 계속 이기다가 곰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거래하는 게 터지는 거예요. 네. 그날 양봉이 났다 하더라도 황소가 만만치 않게 세게 움직였지만 만만치 않은 곰이 많은 물량을 터졌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많은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1차 매도의 신호라고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고요. 거래량이 진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막 터져요. 네.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이걸 왕창 사겠다는 황소가 들어온 것이니까 거래량은 주가의 레벨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은 안 좋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은 매수의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중간에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 올라갈 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우리는 골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떨어지는 동안 만약에 뭐 어떻게 할 거야? 한 30% 떨어졌는데 떨어진 동안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빠졌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겠습니까?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렇죠. 거래량이라는 건 이 말씀을 제가 못 드렸네요. 여러분 거래량은요. 네. 그날 100만 주가 거래량이 됐어요. 그러면 매수자가 50만 주고 매도자가 50만 주에서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아니에요. 100만 주를 누군가 팔았고 100만 주도 누군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체결이 100만 주인 거예요. 그게. 아 그러네요.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급격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빠지면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동안 다 매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변동성을 이용한 솔리 볼라틸리티 따먹기라고 하는 단기 거래자들은 급격하게 거래량이 없을 때 떨어진 걸 사가지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종목을 가장 선호하고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거래하는 그 거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거래량은 어떤 레벨에 있느냐 그리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때 상황에서 거래량이 얼만큼 감소했냐 줄었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네. 계속 흘러가니까 네. 오늘 준비해온 것들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더라도 그래도 네.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쭉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과 주식 보유의 기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리스크예요. 주식 보유 기간이 길면은 더 크게 오를까요? 주식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좋은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시간은 리스크인 거고요. 기업 가치의 판단이나 시장 판단으로 길게 보유해서 수익 목표 극대화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간다는 리스크를 내가 안고서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가진 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거래자들은 시간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단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 거래자는 아니니까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험을 시간의 위험을 테이킹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각 구간마다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면요. 시황 사이클이 있고 주도 섹터의 사이클이 있고 이 사이클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분기별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에 맞춰서 거래하는 습관이 저는 제일 적절하지 않나 우리 개인투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표현이냐면요. 요즘에 반도체 빅사이클 내년에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 빅사이클이 2022년 실적까지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2022년까지 계속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사이클 내에서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를 끊던 뭐 하반기 언제쯤 끊던 그때까지 사이클 내에서 이 업종의 거래를 내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까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갖고 나 5년 10년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표현은 어떤 사이클을 끊어서 거래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스캘퍼는 아주 초단위로 거래를 할 거고 데이트레이더들은 네. 하루 종일 거래할 거고 우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거래를 한다면 그러한 사이클에 끊어서 끊어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요. 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올라올 때 매물이 별로 없어서 급등할 수 있다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급락했던 이런 변동성의 체리피킹에서 이것만 나는 항상 거래를 할 거야. 앞으로도 난 주투자할 때 난 그런 거래만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셨다면 딱 그 부분만 하고 나와야 돼요. 요번에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 매수해서 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럼 주가는 정상화 되겠지. 그럼 그때 가서 팔아야지. 이렇게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러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이 정상화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다 보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나 주식 계속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말씀이 뭐냐면 올해 연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급락했을 때 딱 사가지고 그만큼 급반등하는 거 갭을 메우고 나서 연기금 다 팔았어요. 어느 정도를 다 팔았어요. 굉장히 잘하는 매매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급반등한 부분은 이미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 또 다른 거래예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바이러스로 인한 급락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의 타이밍은 이미 한번 지나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도, 주가 기울기도 준비해 오셨네요. 주가의 기울기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가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오른 주식을 갖고 계시면 좋겠죠. 그렇죠? 가파르게 오른 주식이요. 이론적으로는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기울기입니다. 가치 분석상. 그렇죠. 예, 이익의 기울기만큼 주가는 기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린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기술적 분석에서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이냐, 요 부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네.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은 하락도 가파르게 합니다. 완만하게 하락한 종목은 상승도 완만하게 하고, 완만하게 상승한 종목은 하락도 완만하게 합니다. 주식이 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정말 답답하게 남들은 화끈하게 가는데 얘는 완만하게 가. 그러면 얘는 매수 타이밍도 완만하게 잡아야 돼요. 천천히 잡고 매도 타이밍도 완만하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요즘에 더블 가는 종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냥 급격하게. 그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얘들이 매도를 해야겠는데, 아, 얘 기다려보고 확인하고 매도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3일 만에? 원상복귀, 원상복귀. 네. 그리고 못 팔고 장기 투자. 네,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파르게 오른 종목은 가파르게 빠지고, 완만하게 오는 종목은 완만하게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간에 내가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할 때 어느 정도 하락할 때 매수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파르게 이렇게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제가 차트를 안 보고 하니까 손으로 계속 하게 되네요. 가파르게 오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완만하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 며칠 기다렸다가 완만하게 됐을 때 사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가파르게 오른 종목은 빠질 때 가파르게 빠지는데 네. 이 가파르게 빠지지 않고 찔끔 빠졌다가 안 빠지고 그냥 가버리는 종목이 진짜 센 종목이에요. 진짜 센 종목은 그렇게 안 빠집니다, 밑으로. 근데 가파르게 올랐는데 한 50%까지 예전에 제 커비드 핸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잡이가 밑으로 쭉 빠지잖아요. 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 이렇게 센 종목이 더블 났던 종목이 반토막 났네? 아, 여기서 지금 사면은 이건 뭐 이 정도는 먹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차트 잘 보세요. 못 올라요, 그런 종목은. 그만큼 내려온 종목 못 오른다고. 내려오는데 이유가 있다. 예, 예. 그래서 가파르게 오른 종목은 가파르게 빠지지만 이게 짧게 갑니다. 그 속도로 짧게 조정을 보여야지 길게 조정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네. 되고요. 또 완만하게 상승한 종목은 빠질 때 완만하게 빠지기 때문에 완만하게 길게 빠지는데 마음이 급해갖고 이거 조종 보이네. 그리고 덜치 사면은 그 위에 한참 동안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보시면 매수 효과, 매도 효과 잔량이 있죠. 그러면 보면요. 가파르게 막 올라가는 하루 장중에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매수 효과 잔량이 많을까요? 매도 효과 잔량이 많을까요? 매수가 많겠죠. 매도가 많습니다. 매도가 많아요? 매도가 많습니다.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 나 이러니까 내가 잼병이야. 아니요. 그런 거 보질 않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날 하루 종일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네. 특히 대형주에 더 그런데 하루 종일 빠지는 종목이 보면은 네. 매도 효과 잔량, 매수 효과 잔량 이렇게 있죠. 매수 효과 많아요? 매수 효과 훨씬 많습니다. 아, 저 밑에? 네. 아니, 그냥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네. 매수 효과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져요. 자, 이거를 제가 이 얘기할 때 항상 잘 안 믿으셔가지고 네. 저 한번 믿고 한번 보세요, 종목을. 맨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트레이더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제가 최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매수 잔량이 많다고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매도 잔량이 많다고 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위로 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래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황소와 곰의 힘이고 그게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식을 많이 사고 싶어.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싶어. 이 사람이 매수 잔량 대놓고 살까요? 매수 잔량 대놓고 오늘 이 주식 살까요? 이 주식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쳐올리죠. 이 황소들은 절대 호가 잔량 안 대놓습니다. 그냥 거기다 호가에 대고 막 사면서 올리지 네. 절대 밑으로 안 됩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매도를 첩첩 선정에 넣으면 누가 거기 매수 잔량 대놓겠어요? 그렇지. 내 패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은 호가를 미리 내놓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매도하고 싶은 세력이 만약에 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한 매수 효과 잔량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이걸 옛날에 험해서라고 해요. 지금은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입니다. 매수해놓고서 거기다 예, 매도, 예, 이거 불법이죠? 네.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가능한 매도 효과 잔량이 좋겠죠. 그런데 이건 불법이니까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대고 매수 잔량을 막 쌓아놓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그냥
잔량 안 쌓아놓고 위에다가 막 산단 말이에요. 네. 위에다가 그냥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만히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막 올라가는 종목들, 하루 종일 올라가는 종목, 하루 종일 빠지는 종목 보면은 반대로 빠지는 종목은 매수 효과 잔량이 많고 약한 종목은, 강한 종목은 매도 효과 잔량이 많아요. 주식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나는 왜 그런 걸 모르지?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진짜 막 뜨는 종목 보고 효과 진짜 신경 안 쓰고 매매라니까. 그렇게 반대로 효과 잔량이 반대로 쌓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왜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냐?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그날 운 좋게, 이거 운이라고 봐야겠죠? 오늘도 그런 종목이 오늘 많던데 막 25% 막 급격히 막 올랐어요. 네.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던데 이거 너무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 기업 가치를 봤을 때 판단을 해야죠. 대답은 제가 그렇게 드려요. 근데 내가 이걸 오늘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면은 오늘 상한가하거나 급등하면은 내일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이 막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막 오르는 동안에 매수 잔량이 막 들어오긴 해요. 막 체결이 막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25% 딱 올라가고 22% 됐다, 그 이상 뭐 20% 됐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매수 잔량은 엄청나게 있는데 매도 잔량은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또 못 올라. 이건 상투입니다. 이게 하루 주기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우시죠, 여러분. 아... 하루 주기는 아니고요. 일봉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일봉에서요. 어떤 주식이 5일 동안 올라갔다고 쳐요. 양봉 올라갔다고 쳐요. 거래량이 팍 실리면서 양봉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됐더니 거래량도 없고 얘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 뭐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이건 뭐지? 더 올라가겠다는 건가? 조종인가? 이후에 더 올라갈 건가? 이런 궁금한 시점이 생길 수 있죠. 이건 이해되시죠? 네. 장중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게 상투예요. 근데 일봉에서는 그렇게까지 빨리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발생하거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까 표현 주신 대로 터지면서 도저히 발생하면 매도의 신호입니다. 똑같이 장중에 25%까지 쭉 올라갔다가 거래가 없이 매수 잔량만 쌓아놓고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누군가 팔기 시작하면 그냥 우르르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장중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일봉으로 대입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매수의 타이밍도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네.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보면 돼요. 어떻게 봅니까? 급격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어요. 나 이거 사고 싶어. 요즘에 여러분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많이 올랐다 빠진 게 뭐 있을까요? LG화학은 별로 안 빠졌고 CGN이 많이 빠졌고 그렇죠.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갔다 많이 빠진 종목. 이런 거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한 뭐 생각을 안 하셨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아, 고점 대비 제가 오늘 아까 보니까 시장 많이 오늘은 올랐지만 많이 빠졌더라고요. 고점 대비 보니까. 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사면 되겠지 뭐. 빠져봤자 얼마 빠지지. 빠지면 더 사지. 이렇게 거래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오, 좋습니다. 기업 가치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 분명히 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왕이면 제가 플러스 알파에 4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종목을 사야 되는 건 언제 사야 되는 거냐면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매수 신호이고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아침에 안 와요? 모르죠. 이미 내려온 종목은 오후까지 끝까지 봐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후에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지금 뜨는 종목은 그렇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한 단계 한 발 더 가볼게요. 이건 하루 중에 거래량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 거래량은 끝나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요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뭘로 알 수 있냐면 체결 단위로 알 수 있습니다. 체결이라 뭐 하냐면 매수 매도가 한번 탁탁탁탁 체결되는 게 툭툭툭툭 뜨잖아요. 이게 있죠. 내가 평소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이 평소에는 보니까 뭐 200주, 300주, 500주, 뭐 만화에 1000주 이렇게 거래되는 종목인데 어느 아침에 봤더니 아침부터 막 2000주, 3000주씩 막 거래가 돼요. 체결 단위가 다른 거예요. 아침부터. 담화가 다르다. 네, 아침 체결 단위가 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오늘 매수의 신호가 나오든지 매도의 신호가 나오든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거래합니다. 저는 어떻게 거래하냐면요. 내가 이 종목을 오늘 사고 싶어요. 진짜로 사고 싶어요. 그럼 끝까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체결 단위를 막 보고 있다가 이게 평소에 1000주, 2000주 됐는데 보고 있다가 뭐 2만주 매수, 뭐 만주 매수 이런 게 연속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면 그러면서 올린다. 그러면 아 이놈들 들어왔구나. 오늘 올리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눈에는 안 띄지만. 그러면 저도 거기까지 사거든요. 파는 건 거꾸로.
그렇게 그런 매도가 나오면 같이 팔거든요. 네. 이게 체결 단위로 보면은 그날 거래량이 크게 느는지 안 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요. 보통 체결 단위를 만 주 이상 거래 체결이 되면은 되게 많이 거래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저가주는 더 많이 되지만 만 주 이상 체결 단위가 발생하는 게 하루 중에 어느 정도 거래되는가를 그 횟수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그만큼 체결 단위가 큰 체결 단위가 얼만큼 그날 많이 되는가 이게 그 주가의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통 하루에 몇백 주씩 되다가 몇천 주씩 거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황소가 오늘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끝나고 나서 봤더니 그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양봉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아침에 매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끝나고 확인하는 거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아침에 매수하는 게 어렵거든요. 센 종목을 잡는 게 센 종목을 잡으려면은 아침에 체결 단위를 보세요. 체결 단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이 양봉을 발생하는 것들은 그날 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종목은요 18주씩 계속 매물이 나오는 네, 것 그런 같더라고. 것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 그냥 심심하니까. 에? 심심하니까 하필 왜 18이냐 이거지. 네, 심심해서 그렇게 하는 종목도 있고요. 보통 그냥 10주씩 막 하는 종목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 저희가 랩도 거래를 할 때 그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한꺼번에 주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금 대답을 네. 질문을 주신 거나 같은 꼴이 예.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특이한 체결 단위, 특이한 거래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타이밍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타이밍을 어떤 시그널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래량이 없을 때는 나도 같이 그냥 거래하지 않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결 양을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저도 목이 이제 아프네요. 네. 하나만 더 해요.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타이밍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내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주문 내는 방법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원고 보고 안에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 원에서 5만 원 왔어요. 대박이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5만 원에 팔려고 해요. 5만 원에. 그래서 이거 5만 원 됐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5만 원에 팔아야지. 그리고 5만 원에 매도 주문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내시면 안 돼요. 5만 원에 내가 주문을 넣는데 5만 원에 내게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5만 원이라는 걸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 그러거든요. 또는 지지 저항 가격에는 대량 매수 매도 잔량이 쌓여 있어요. 위로는 매도 잔량이 쌓여 있고 밑으로는 매수 잔량이 쌓여 있고 보통 그런 가격이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 10만 원, 삼성전자 8만 원 이런 가격이 그걸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는 밑으로 빠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 가격에 쌓여 있는데 내가 만 원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섯 배나 먹었어요. 5만 원에 팔아야 해서 5만 원에 딱 대놨어요. 대놨는데 거기에 많이 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게 체결이 막 되고 있어요. 그냥 늦자마자 막 체결이 돼. 이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나 잘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잘못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취소해야 돼요? 아니 어떤 통제 내가 팔기로 했으니까 그건 다행이에요. 올라간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5만 주를 데려왔는데 5만 주에 틱틱틱 체결이 되다가 내게 안 팔리고 거기서 틱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만 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붕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정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바로? 네? 정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문 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5만 원에 팔고 싶으면요. 498? 49,500원, 49,700원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네. 진짜 5만 원 딱 마디 가격이 있으면은 전 여유 있게 합니다. 예. 491.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뭘. 매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수도 네. 내가 밑에 쭉 내려오기 시작해서 2만 원에서 15,000까지 내려오기 시작해서 나 이게 15,000에 사야지. 그래서 15,000원에다 이렇게 대놨어요. 대놨더니 내게 체결이 됐어. 이렇게 더 빨랐던 얘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주식을 꼭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15,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게 우리 시험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릴 땐 내 타이밍이 오지 않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나는 15,000원에 되나 그렇다 그게 체결됐다는 얘기는 내가 물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한테 수익을 주식은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200원, 300원에 내놓든지 1, 2%에 연연하지 말고 15,600원에 사든지 내가 이 주식이 좋다고 생각해 살려면 라운드 피격 가격을 비껴가면서 주문을 항상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 고객분들이나 제가 아는 우리 직원, 증권사 직원조차도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뭐 3만 원을 파겠대. 야, 그러면은 29,700원, 29,400원 이렇게 내는 게 맞다. 아, 괜찮대요. 3만 원을 파겠대. 못 팔았어. 그럼 밑에 살짝 내려서 팔고. 그 다음에 27,000원을 정정해. 안 체결 안 돼. 예. 네, 그 또 내리고. 아, 이제 야, 3만 원인데 27,000원 10% 내려갔는데 반등 줄 때 팔아야지.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젬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냥 딱 보고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어쩔 때는 아예 그냥 뭐 한 호가 두 호가 위로 그냥 사버려요. 예. 에? 팔 때는 한 호가 두 호가 그래봐야 0.몇%거든요. 물론 엄청 큰 돈이죠 그게. 예.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또.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다가 아 결국은 내 전화기 든다니까요. 아 이차장 나야 예. 잘 좀 팔아줘. 예.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더라고. 예.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지만은 그래서 그냥 예.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솔직히 이런 게 너무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 현실적으로 예. 자기 뭐 사업해야 되고 네. 학업해야 되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하냐고 전업 투자자도 네. 아닌데 그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화기 들고 네. 박 부장님 저예요. 그거 강의 한 대로 해주세요. 이게 더 낫지 않나? 아니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그 주식투자라는 게 재미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많이 하시니까 하시는데 아직도 주가를 아까 바디 가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격에 넣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1, 2%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꼭 사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좀 더 높은 가격에 내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이제 그걸 팔겠다고 생각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확실하게 팔고 확실하게 사는 이게 결론이겠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기 잡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 그래서 9시 반 되면 화장실을 많이 간다면서요. 화장실을 이거 보려고. 근데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호가 잔량 보고 체결 단위 보고 그거 뭐 너는 직업이니까 하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것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정형화시키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 어떤 네. 종목 사고 싶어. 네. 이 종목이 약세 종목이야. 아침에 사지 말해. 어허. 기다렸다가 거래량 증가하고 양봉 나는 거 보고 사래. 그럼 거래량 증가하고 양봉 나는 거 볼 때 1차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래. 그럼 분할 매수했다가 떨어지는 건 사지 말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를 때 사래. 더 비싸게 주더라도. 그럴 때 내가 2차 매수할 거야. 그럼 2차 매수할 때는 라운드 피격이 걸려 있어. 그러면 그 가격은 피해가지고 그렇죠. 좀 더 높게 사래. 그리고 떨어진 종목은 오후에 확인하고 사고 센 종목은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장이 셀 때는 센 종목도 나 해보고 싶다 쫓아가고 싶다 그러면 센 종목을 아침에 사야 된대. 그걸 아침에 사야 되는데 그 가격 뭐 조금 더 뭐 안에 사야지 이러면 나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호가에서 막 변동성 생길 때 그때 그냥 거기서 사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긴 내용을 네.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네. 예를 들면 구체적인 그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이 통상 하는 그 차트 착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마우스 해가지고 네.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무슨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대가를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 매도의 어떤 아주 기본 저도 이거 생각해도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몇 개는 지키고 있고 몇 개는 네. 안 지키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네. 자기 스타일을 그냥 너무 융통성 뭐지 고집하다 보면은 네. 큰 찬스를 놓친 매수 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거나 네. 아 대세 상승 국면에서 나는 현금만 있지 이런 경우들이 네, 그리고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러면 아 자존심 상해서 못 사나 씨. 아침에 내가 네. 충분히 보합해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어? 예. 지금 저 오후 2시에 플러스 5%에 사야 돼? 예. 안 사?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예를 들면 20% 올라버려요. 예. 그 패닉 와버려요. 예. 그리고 그 단기적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주식 투자를 망쳐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정말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냥 좀 사시고, 아, 이거는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홍진채 대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매수 매도를 항상 전일 밤에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죽는다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은 내일 꼭 팔 거야. 근데 예. 장을 딱 그런 마음 없이 당을 딱 열어버리면 예. 생각이 전혀 반대로 가거든. 예, 예. 빠질 때 그렇죠. 사고 싶지 않고 팔고 싶고 예. 올라갈 때 그잖아요. 예. 팔고 싶지 않고 사고 예. 싶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매수 매도를 거꾸로 하니까 예. 그냥 자기는 예. 그 전날 딱 결정해서 예. 주문 딱 하고 예. 끝.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도 좋은 종목을 골라놨고요. 예.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 종목이고 주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아침에 사는 거고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어.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그런 메커니즘에서 움직이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막 올라가는 상추에 막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다고 그냥 사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사. 그 정도의 네. 당부 말씀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점점 우리 박형창 부장님의 어떤 아침 글로벌 시황, 거기다가 또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예, 투자에 관련된 팁을 예,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부터는 아침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에, 주말 버전이나 또 에, 이런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서 박병창 부장님의 지혜와 노하우, 경험을 여러분과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에, 대표해서 제가 박병창 부장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고 뭐 뜻하는 대로 다 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적어도 노력하는 만큼은 내가 받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 정도의 한 해가 되는, 그만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되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고 네. 더불어 플러스 운도 좀 따라줬으면 좋은 그런 한 해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2020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다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1년 동안의 총정리를 염승환 부장과 해드렸고, 또 새해 여러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기술적인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큰 성과가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만은,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책도 보시고 좋은 강의도 보시면서 노력해야지만 어떤 성과가 보상이 있다라는 그런 결심을 꼭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시는 연휴가 되시면서도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